룩스진의 역사요람, 수학과 과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1600년대 이후 소리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고자 했고 음파가 공기를 매개로 전달된다고 어떻게 밝혔는지, 공기를 스프링처럼 가정하여 뉴턴이 발표한 음속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뉴턴의 음속공식이 실제 음속과 차이 나는 이유를 이해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행을 떠납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로 유명한 영국 철학자이자 정치가인 프랜시스 베이컨은 영국 경험론을 창시하여 대륙 합리론을 창시한 데카르트와 함께 근대 철학의 시작을 알렸는데, 프랜시스 베이컨은 1620년대 빛과 종소리를 동시에 발생시키고 일정한 거리에서 빛과 종소리가 도달하는 시간 차이를 측정하면 음파의 속도를 계산할 수 있다고 제안했고, 1600년대 중후반 총이나 대포를 발사할 때 빛과 총포 소리가 도달하는 시간 간격으로 음파의 속도를 측정하고자 여러 과학자들이 실험을 진행했고, 1660년경 아일랜드 과학자 보일은 그의 조수 후크와 함께 독일 과학자 게리케가 발명한 진공펌프에 흥미를 가지고 진공펌프를 개선하면서 진공의 여러 가지 특성을 실험하다가 진공 속에서 촛불이 꺼지고 종소리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혔고, 1662년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압력에 반비례한다는 보일의 법칙을 발표했고, 보일의 조수로 일했던 후크는 1678년 스프링이 힘의 크기에 비례하여 늘어난다는 탄성의 법칙을 발표했고, 이 법칙은 후크의 법칙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1687년 뉴턴은 프린키피아에서 공기 압력 나누기 공기 밀도의 제곱근에 의해 음속이 결정된다고 이론적으로 음속 공식을 발표했는데, 공기를 스프링처럼 생각할 때 뉴턴의 음속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을까요? 그림처럼 단면적 A인 원통관을 통해 위치 X1과 X2 사이의 기체 질량 M이 속도 U로 움직이면서 공기의 탄성으로 음파를 전달할 때 위치 X1의 압력이 P이고 위치 X2의 압력이 P 플러스 델타 P라면 질량 M인 기체가 받는 가속도는 속도 변화 델타 U 나누기 시간 변화 델타 T이고, 위치 X1과 X2 사이의 기체 질량 M이 받는 압력은 P에서 P 플러스 델타 P를 뺀 값이고, 압력 차이 마이너스 델타 P에 단면적 A를 곱하면 힘이 되므로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 힘은 질량 m 곱하기 가속도, 즉 시간에 대한 속도 변화 델타 u 나누기 델타 t가 되고, 원통관 x1과 x2 사이의 거리가 델타 x라면 원통관 x1과 x2 사이의 기체 질량 m은 기체 밀도 rho 곱하기 원통관 부피인 단면적 a 곱하기 원통관 x1과 x2 사이의 거리 델타 x가 되고, 뉴턴의 운동법칙에서 질량 m 대신 기체 밀도와 부피의 곱인 rho a 델타 x를 대입한 후 양변에서 단면적 a를 상쇄시키면 화면의식이 나타나고, 화면처럼 곱셈과 나눗셈의 순서를 바꿀 때 델타 x 나누기 델타 t는 속도 u이므로 화면처럼 기체 밀도 rho 곱하기 기체 속도 u 곱하기 속도 변화 델타 u는 위치 x1과 위치 x2 사이의 압력 차이인 마이너스 델타 p가 되고, 위치 x1과 위치 x2 사이에 새로운 기체 질량이 생기지 않는 한 기체 밀도 rho 곱하기 속도 u는 연속 방정식에 의해 일정한 값이어야 하므로 연속 방정식 좌변의 미분 u 델타 rho 플러스 rho 델타 u 값은 우변에서
상수의 미분인 0이어야 하고 로 곱하기 델타 U는 마이너스 U 곱하기 델타 로이므로 화면처럼 로 곱하기 델타 U 대신 마이너스 U 곱하기 델타 로를 앞서 계산한 결과에 대입하면 U를 두 번 곱하는 계산식이 나타나고 이 관계식의 양변을 마이너스 델타 로로 나누어 U 제곱항을 표시한 후 양변에 제곱근을 취하면 음파를 전달하는 기체의 속도 U는 루트 델타 P 나누기 델타 로가 되고 원통관 위치 X1과 X2 사이의 부피를 V라고 할 때 기체 밀도 로는 질량 M 나누기 부피 V이므로 부피 V는 기체의 질량 M 나누기 기체 밀도 로가 되고 원통관 위치 X1과 X2 사이에서 부피 V의 기체에 1662년 발표된 보일의 법칙을 적용한다면 기체 압력 P와 부피의 곱은 일정하여 보일의 법칙에서 부피 V 대신 기체 질량 M 나누기 밀도 로를 대입하면 화면의 식이 되고 기체 입자가 압력을 받아 탄성체처럼 움직이더라도 원통관 위치 X1과 X2 사이의 부피에 들어있는 기체 질량 M이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 일정하다면 압력 P 나누기 기체의 밀도 로는 상수가 되고 이 식의 좌변과 우변에서 자연 로그를 취할 때 우변은 상수의 자연 로그 값이 되어 역시 상수 값이 되므로 화면처럼 자연 로그 식을 변형할 수 있고 이 식의 좌변에서 자연 로그를 미분하면 미분 함수 나누기 원래 함수이고 우변의 상수를 미분하면 0이므로 화면의 과정을 거쳐 기체 압력 P와 밀도 ρ 사이의 관계식이 얻어지고 이식 좌변의 P와 우변의 델타 ρ 사이에서 위치를 바꾸면 델타 P 나누기 델타 ρ는 기체 압력 P 나누기 기체 밀도 ρ가 되어 뉴턴이 발표한 음파 속도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1기압은 1013헥토파스칼이고 1헥토파스칼은 100뉴턴 퍼 스퀘어 메타이므로 뉴턴의 음속 공식에 표준 상태인 0도씨 1기압의 공기 밀도를 대입하면 음속이 초속 280m 정도로 계산되어 실제 음속은 표준 상태에서 초속 331m, 섭씨 20도에서 343m 정도이므로 뉴턴의 음속 공식과 실제 음속 사이에 상당한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위스 과학자 오일러는 1727년 악기에서 음파가 발생하고 전달되는 특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음속이 온도에 따라 바뀔 것이라고 생각했고 프랑스 과학자 샤를은 1780년대 당시 새로 발견된 수소로 풍선을 채우고 공중으로 나는 실험을 하다가 기체의 부피가 온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변화한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당시에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고 1800년대 초 프랑스 과학자 라플라스는 음파에 의해 공기가 압축되고 팽창할 때 열을 방출할 시간이 없이 빠르게 온도가 바뀌므로 음파 전송이 보일의 법칙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 후 여러 실험이 진행되면서 뉴턴이 1687년 프린키파를 발표한 지 100년이 훨씬 지난 1800년대 공기가 단열 팽창하거나 단열 압축될 때 등압 비열과 등적 비열의 비율인 열 용량비, 즉 단열 지수에 의해서도 음속이 변한다고 인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1600년대 이후 소리의 속도를 어떻게 측정하고자 했고 음파가 공기를 매개로 전달된다고 어떻게 밝혔는지 공기를 스프링처럼 가정하여 뉴턴이 발표한 음속 공식을 어떻게 유도할 수 있는지 뉴턴의 음속 공식이 실제 음속과 차이나는 이유를 이해할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흘러야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채널은 과학의 수학적 논술 배경을 좀 더 넓은 시야에서 하나씩 이해하면서 과학 지식을 정리하고 일상생활의 상식과도 연결할 수 있도록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 의문사항이나 도움이 될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무료인 채널 구독으로 계획된 순서에 따라 빠짐없이 여행에 동참하시면 선조들이 애써 다져온 역사적 이론들을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룩수진의 역사유람 수학과 과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